안녕하세요. 장안사에 있는 사내들의 야생화입니다. 택배 주문은 문자로 부탁드릴게요. 눈동자입니다. 눈동자는 희돔이라기도 하고 동초라기도 하고 다 같은 말입니다. 눈동자 4,000원입니다. GP식물로도 잘 되고 전국 어디에서나 노지월동 잘 됩니다. 눈동자는 꽃이 지고 나면 여기 꽃진자리를 떼주시면 새순이 나오면서 꽃대가 또 올라옵니다. 그리고 꽃이 한번 피기 시작하면 초겨울까지는 꽃이 계속 핍니다. 전국 어디에서나 노지활동 잘 됩니다. 바늘꽃입니다. 바늘꽃은 전국 어디에서나 노지활동 잘 되고 꽃이 한번 피기 시작하면 설이 내릴 때까지 꽃이 핍니다. 바늘꽃은 키가 크면은 잘라주시면 됩니다. 저는 위에 한번 키가 커서 잘랐습니다. 바늘꽃 3,000원입니다. 물수선화입니다. 물수선화는 4,000원이고 노지월동 됩니다. 수선화는 그냥 화분에 심으시면 물을 자주 주셔야 되고 막힌 화분에 심으셔도 됩니다. 수선화는 수생식물이고 꽃이 피면은 흰색 꽃이 피는데 꽃이 늘어지면서 필 때 흰색 꽃이 엄청 예쁩니다. 물수선화는 선이 예쁜 식물입니다. 노랑공이입니다. 노랑공이는 꽃이 만개했을 때 동그랗게 핀 모습이 노랑공을 닮았다고 해서 노랑공이라고 합니다. 노랑공이도 물을 엄청 좋아하고 수생식물로도 가능합니다. 노랑공이 4,000원입니다. 화이트 캔디입니다. 화이트 캔디는 전국 어디에서나 노지 활동 잘 되고 꽃이 끝부분에 물고 있습니다. 화이트 캔디는 꽃이 오래가고 꽃이 너무 크면은 꽃대를 잘라주시면 거기에서 새순이 올라오면서 다시 꽃을 계속 물어주고 개화 기간이 엄청 깁니다. 화이트 캔디 3,000원입니다. 전국 어디에서나 노지 활동 잘 됩니다. 물봉숭아입니다. 물봉숭아는 수생식물로도 가능하고 온도만 맞으면 겨울에도 꽃을 계속 피워주는 물봉숭아입니다. 물봉숭아는 키우기가 정말 쉽습니다. 물봉숭아는 키우시다 보면 늘어지는데 늘어지는 게 싫으신 분들은 가지를 잘라서 삽목하셔도 되고 물꽂이 하셔도 됩니다. 물봉숭아 4,000원입니다. 사계숙부쟁이입니다. 사계숙부쟁이는 늦가을까지 꽃이 핍니다. 사계숙부쟁이는 봄부터 지금 계속 꽃이 피고 있습니다. 사계숙부쟁이가 키가 조금 컸는데 얘는 키를 작게 키우시려고 하시면 가지를 잘라주시면 키가 작게 큽니다. 그리고 꽃을 계속 물어주니
키를 자르셔도 됩니다. 사계 숙구쟁이는 핑크색으로 피었다가 흰색으로 바뀝니다. 사계 숙구쟁이 4,000원입니다. 무늬 아르메니아입니다. 무늬 아르메니아는 봄부터 꽃이 계속 폈는데 꽃대를 자꾸 잘라주면 꽃이 계속 핍니다. 무늬 아르메니아 5,000원입니다. 무늬 아르메니아도 전국 어디에서나 노지활동 잘 됩니다. 아프리카 민들레입니다. 아프리카 민들레는 전국 어디에서나 노지활동 잘 되고 노란색 꽃이 핍니다. 지피 식물로도 많이 심고 아프리카 민들레는 여름에도 녹지 않고 잘 큽니다. 아프리카 민들레 4,000원입니다. 벼룩이 울타리입니다. 벼룩이 울타리가 꽃이 지금 맺고 있습니다. 벼룩이 울타리 전국 어디에서나 노지활동 잘 됩니다. 벼룩이 울타리 4,000원입니다. 겹터리풀입니다. 겹터리풀은 전국 어디에서나 노지활동 잘 되고 꽃이 엄청 예쁩니다. 겹터리풀 5,000원입니다. 주걱비비추입니다. 주걱비비추는 10,000원입니다. 비비추들은 전국 어디에서나 노지활동 잘 됩니다. 잎이 주걱처럼 생겼다고 해서 주걱비비추라고 합니다. 주걱비비추 10,000원입니다. 분홍 샤프란입니다. 분홍 샤프란은 전국 어디에서나 노지활동 잘 됩니다. 분홍 샤프란 4,000원입니다. 초하와입니다. 초하와는 전국 어디에서나 노지활동 잘 되고 아직 꽃대가 물지 않았습니다. 초화와 3,000원입니다. 초화와는 꽃이 보라보라하면서 엄청 예쁩니다. 외성종 랜디 제라륨입니다. 랜디 제라륨은 봄부터 지금까지 꽃이 계속 피고 있습니다. 꽃진자리를 떼주시면 그 자리에서 새순이 나오면서 꽃이 핍니다. 랜디 제라늄 외성종 5,000원입니다. 빨간색 겹 목마가렛입니다. 빨간색 겹 목마가렛 4,000원입니다. 얘도 봄부터 꽃이 계속 핍니다. 요 색깔이 꽃이 피었다가 질 때 되면 색이 요렇게 변하는데 꽃진 자리를 계속 요렇게 잘라 주셔야지 꽃이 계속 뭅니다. 저는 꽃이 진 자리를 계속 잘라 줬더니 꽃대가 많이 물었습니다. 목마가렛은 꽃을 많이 보시려고 하면 꽃진 자리를 바로바로 잘라주세요.
그리고 밑에 나오는 순들은 다 제거를 해주시면 목대를 굵게 키울 수 있습니다. 오공구루마입니다. 오공구루마도 전국 어디에서나 노지 활동 잘 됩니다. 오공구루마 3,000원입니다. 오공구루마는 땅에 심으면 지피로 크면서 키도 안 크고 땅에 딱 달라붙어서 큽니다. 저는 약간 반 그늘에서 키웠더니 꽃이 키가 조금 컸습니다. 오공구루마는 개화 기간도 엄청 깁니다. 봄부터 지금까지 계속 피고 있습니다. 오공구루마 3,000원입니다. 주황 가자니아입니다. 주황 가자니아 4,000원입니다. 대전 이남 지역까지는 주황 가자니아 월동 잘 됩니다. 숙궁 가자니아입니다. 주황 가자니아 4,000원입니다. 지금 해가 없다 보니 가자니아가 꽃을 오므렸네요. 주황 가자니아 4,000원입니다. 미니 찐 분홍 풍로초입니다. 미니 찐 분홍 풍로초는 제가 보니 약간 근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니 찐 분홍 풍로초 4,000원입니다. 풍로초는 개화 기간이 긴거 다들 아시죠? 겹 안개입니다. 겹 안개도 봄부터 지금까지 꽃을 계속 피우고 있습니다. 겹 안개도 꽃진자리를 가지를 잘라 주셔야지 거기서 새순이 나오면서 꽃을 또 물어줍니다. 흰색 겹 안개 4,000원입니다. 저는 흰색 겹 안개가 겹이라서 꽃이 참 이쁩니다. 겹 안개 전국 어디에서나 노지 활동 잘 됩니다. 겹 안개 4,000원입니다. 비누풀입니다. 비누풀이 키가 조금 30cm 정도 됩니다. 비누풀 아직 꽃대는 물지 않았습니다. 비누풀은 꽃을 문지르면 비누 거품이 납니다. 비누풀 전국 어디에서나 노지 활동 잘 됩니다. 비누풀 3,000원입니다. 초코 코스모스입니다. 초코 코스모스는 4,000원입니다. 초코 코스모스는 꽃 색깔이 꼭 초코처럼 생겼다고 해서 초코 코스모스라고 합니다. 초코 코스모스 4,000원입니다. 황금무늬 풍지초입니다. 황금무늬 풍지초는 잎을 보는 식물로 가을에 단풍이 아주 멋집니다. 황금무늬 풍지초 15,000원입니다. 15cm 포트에 들어있습니다. 황금무늬 풍지초 15,000원입니다. 무늬대극입니다. 무늬대극 목대가 엄청 좋습니다. 무늬대극
이제 꽃이 하나 피었습니다. 무늬대극은 햇빛을 많이 보면 색깔이 지금보다 훨씬 더 붉고 엄청 예쁩니다. 무늬대극 2만 원입니다. 무늬대극은 꽃이 없어도 잎 색깔이 예뻐서 엄청 예쁘네요. 뭉빔입니다. 뭉빔이 꽃이 많이 피었는데 키가 커서 저는 꽃을 잘랐습니다. 뭉빔은 잘라주셔도 끝에서 다시 이렇게 꽃이 맺힙니다. 지금 꽃대가 맺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잡히는지 모르겠네요. 뭉빔 전국 어디에서나 노지활동 잘 되고 꽃이 한번 피면 설이 내릴 때까지 꽃이 핍니다. 뭉빔 만 원입니다. 라임 나무입니다. 라임 나무는 꽃 향도 좋지만 열매가 맛있습니다. 아파트에서도 잘 되고 지금 열매가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꽃이 진 자리에서 열매가 다 맺고 있습니다. 라임 나무 15,000원입니다. 늦가을에 열매를 한번 드셔보세요. 맛이 좋습니다. 미니 찔레입니다. 미니 찔레는 15cm 포트에 8,000원입니다. 미니 찔레도 꽃이 지면 여기를 꽃대를 잘라 주시면은 꽃이 진 자리에서 새순이 나오면서 꽃이 이렇게 맺힙니다. 찔레나 장미는 꽃을 오래 보시려고 하시면 꽃진 자리를 잘라 주셔야지 꽃을 계속 볼수 있습니다. 미니 찔레 8,000원입니다. 분홍 꽃댕강입니다. 분홍 꽃댕강은 꽃이 분홍색으로 피면서 꽃대가 맺고 있습니다. 분홍 꽃댕강은 남부에서는 노지활동 잘 됩니다. 중부에서는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던데 보온을 해주시면 노지활동 잘 됩니다. 분홍 꽃댕강 만 원입니다. 분홍 꽃댕강은 꽃향이 좋습니다. 지황입니다. 지황은 꽃이 지고 나면 씨가 맺는데 그 씨가 떨어지면 옆에서 다시 순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지황은 키가 크는데 제가 이쯤에서 가지를 잘라주니 자른 데에서 순이 나와서 또 꽃을 물어줍니다. 지황은 만 원입니다. 지황은 키가 너무 커서 꽃대를 자르고 갑니다. 스토케시아입니다. 스토케시아가 꽃이 피었는데 해가 지니 오물이네요. 스토케시아 4,000원입니다. 스토케시아도 키가 조금 큽니다. 스토케시아 전국 어디에서나 노지활동 잘 됩니다. 겹 에키네시아입니다. 겹 에키네시아 2만 원입니다. 겹 에키네시아는
전국 어디에서나 노지 활동이 잘 되고 여기 새순 나오는 데에서 꽃대가 계속 물립니다. 겹 에키네시아 2만원입니다. 흰색 빈카입니다. 빈카는 전국 어디에서나 노지 활동 잘 되고 땅에 심으면 지피 식물로 번지면서 개화 기간도 깁니다. 화분에 심어서 늘어뜨리셔도 되고 빈카 10,000원입니다. 겸 물망초입니다. 겸 물망초는 수생식물로도 가능하고 지피식물로도 많이 심습니다. 겸 물망초는 겨울에 땅에 딱 달라붙어 있고 땅에 심으면 지피식물로도 엄청 좋고 얘가 땅을 다 메워서 그 자리에는 풀이 나지 않습니다. 겸물망초 10,000원입니다. 겸물망초도 전국 어디에서나 노지활동 잘 됩니다. 버들마편초입니다. 버들마편초는 전국 어디에서나 노지활동 잘 되고 꽃이 지고 나면 키가 크는데 키 클 때는 여기 가지를 잘라주시면 여기에서 새순이 나오면서 또 꽃을 물고 버들마편초는 삽목도 엄청 잘 됩니다. 가위를 잘라서 땅에 푹푹 꽂아두셔도 삽목이 엄청 잘 됩니다. 버들마편초 8,000원입니다. 와송입니다. 예전에 와송이 향암 효과에 좋다고 해서 와송도 많이 갈아 드시고 하셨는데 와송은 노지 월동도 잘 되고 얘를 갈아서 드셔도 되고 안 갈고 생으로 드셔도 됩니다. 와송 10,000원입니다. 초설입니다. 초설은 남부에서는 노지활동 잘 되는데 중부에서는 보온을 해주셔야 합니다. 초설 15cm 포트에 10,000원입니다. 황금마삭입니다. 황금마삭은 단풍이 붉게 물들고 마삭 종류는 단풍을 보는 건데 얘도 남부에서는 노지활동 잘 됩니다. 황금마삭 15cm 포트에 10,000원입니다. 저희 집 초설이랑 황금마삭은 밑에 뿌리가 내릴 정도로 저희가 오래 키웠습니다. 황금마삭 10,000원입니다. 얘는 황금마삭 20,000원입니다. 밥이 엄청 풍성합니다. 황금마삭 20,000원입니다. 썬빔입니다. 썬빔이 개화를 많이 했네요. 썬빔도 문빔처럼 꽃이 지고 나면 계속 꽃을 물면은 키가 계속 크는데 키를 안 키우려고 하시면 중간에 한번 잘라 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다시 순이 나가면서 꽃을 또 물어줍니다. 썬빔 15cm 포트에 10,000원입니다. 썬빔 색깔 너무 예쁘죠?
저는 썬빔 빨간색 꽃이 참 예쁩니다. 썬빔 만원입니다. 썬빔도 전국 어디에서나 노지 활동 잘 됩니다. 이스라지 산행두입니다. 이스라지 산행두는 봄에 꽃이 피고 나면 열매가 빨갛게 익습니다. 이스라지도 화분채로도 노지 활동 잘 됩니다. 그리고 가을에 단풍이 또한 멋집니다. 이스라지 15cm 포트에 15,000원입니다. 무늬 비비추입니다. 무늬 비비추가 15cm 포트에 밥이 꽉 찼습니다. 지금 꽃대를 물어서 꽃이 개화하려고 준비 중이네요. 무늬 비비추 15,000원입니다. 무늬 비비추도 노지 활동 잘 됩니다. 고려 담쟁이입니다. 고려 담쟁이 분재 수형으로 얘는 저희가 형태 잡아서 뿌리가 내릴 정도로 오래 키웠습니다. 고려 담쟁이 25,000원입니다. 고려 담쟁이는 가을에 단풍이 아주 멋지게 들죠. 고려 담쟁이 25,000원입니다. 백리향입니다. 백리향 15cm 포트에 10,000원입니다. 백리향은 이렇게 흔들면 잎에서 향이 은은하게 납니다. 백리향은 사철 잎이 푸르게 있습니다. 백리향은 지피 식물로도 딱 좋습니다. 백리향 10,000원입니다. 창마삭입니다. 창마삭이라기도 하고 칼마삭이라고도 하는데 얘는 25cm 포트에 엄청 밥이 좋습니다. 저희는 바깥의 노지에서 이대로 월동시켰습니다. 창마삭도 가을에 단풍이 멋진 아이입니다. 정말 밥이 풍성합니다. 큰 화분에 심으시면 한가득 되겠네요. 창마삭 35,000원입니다. 이스라지입니다. 이스라지 분재 수형으로 형태가 예쁩니다. 열매도 많이 맺어 있고, 잎은 조금 있으면 가을쯤에 단풍이 듭니다. 이스라지 25,000원입니다. 이스라지도 화분채로도 노지 활동 잘 됩니다. 러브 풍로초입니다. 러브 풍로초는 꽃이 핑크색으로 앙증맞게 피고 새순이 나가면서 꽃을 계속 피워줍니다. 러브 풍로초는 꽃이 피고 나면 씨가 맺는데 이 씨가 떨어져서 다른 화분에도 옮깁니다. 러브 풍로초 10cm 포트에 4,000원입니다. 러브 풍로초 12cm 포트에 10,000원입니다. 러브 풍로초는 새순이 나가면서 꽃이 계속 뭅니다. 러브 풍로초 12cm 포트에 10,000원입니다. 대문자초입니다. 대문자초
10cm 포트에 5,000원입니다. 대문자초는 잎이 약간 붉은색이 있고 푸른색이 있습니다. 랜덤으로 발송됩니다. 대문자초 5,000원입니다. 자금성입니다. 자금성은 씨가 떨어져서 노지 활동 잘 됩니다. 자금성은 3,000원입니다. 자금성은 오후 3시쯤에 꽃이 핀다고 하여 3시화라고도 합니다. 자금성 3,000원입니다. 동남천입니다. 동남천은 외목대이고 가을에 단풍이 아주 멋집니다. 동남천은 노란색 꽃이 피고 사철 상록으로 잎이 다 있습니다. 동남천은 화분에 심으셔도 잘 되고 남부에서는 노지 월동 되나 중부에서는 베란다 월동입니다. 바깥에 심으실 때는 보온을 많이 해주셔야 합니다. 동남천 2만원입니다. 은엽 대모루입니다. 은엽 대모루는 봄부터 지금까지 계속 꽃을 물어주고 노지활동 잘 됩니다. 은엽 대모루 10cm 포트에 4,000원입니다. 층층꽃나무입니다. 층층꽃나무는 꽃이 층층으로 핀다고 해서 층층꽃나무입니다. 여기 층층 마디마디마다 꽃이 계속 물어줍니다. 층층꽃 4,000원입니다. 층층꽃은 전국 어디에서나 노지활동 잘 되고 씨가 떨어져서 많이 번집니다. 층층꽃 4,000원입니다. 층층꽃은 보라색입니다. 금사초롱입니다. 금사초롱은 전국 어디에서나 노지활동 잘 되고 10cm 포트에 5,000원입니다. 금사초롱 꽃이 붉으면서 꽃도 엄청 예쁩니다. 금사초롱 5,000원입니다. 담배초입니다. 담배초는 노지 월동은 안되고 꽃이 피면은 계속 핍니다. 담배초는 물을 좋아하고 배수가 잘 되게 심어주세요. 담배초 3,000원입니다. 썬빔입니다. 썬빔도 전국 어디에서나 노지활동 잘 되고 빨간색 꽃이 엄청 예쁩니다. 썬빔 3,000원입니다. 꽃범의 꼬리입니다. 꽃범의 꼬리는 전국 어디에서나 노지활동 잘 되고 15cm 포트에 밥이 꽉 찼습니다. 꽃범의 꼬리 만원입니다. 안젤리나 찔레장미입니다. 안젤리나 찔레장미는 꽃도 예쁘고 전국 어디에서나 노지활동 잘 되고 안젤리나 찔레장미도 개화기간이 깁니다. 찔레나 장미는 꽃이 지고 나면 꽃진 자리를 잘라주시면 새순이 나오면서 꽃대가 또 맺습니다. 안젤리나 찔레장미 15,000원입니다. 코로키아입니다. 코로키아는 잎을 보는 식물입니다. 얘는 분지수형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코로키아 3만원입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